셜록, 당신의 건강연구소 안원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요즘에 가장 흔한 병이 돼버린 당뇨병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당뇨병에 좋은 운동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인데, 오늘 같은 날 빼빼로 먹으면 당뇨병 걸릴 확률 높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과자 같은 거 먹으면 너무 큰데, 당뇨가요, 전 세계인의 70%가 아시아에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 일본, 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아시아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서양인에 비해서. 서양인은 예를 들어서 2000cc라면 대한민국이나 아시아분들은 1000cc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어렵게 살다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먹는 게 너무 여유 있어서 생기는 게 당뇨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무 잘 먹어서 생긴 병.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병 걸리면은 있는 집 자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저소득층 비만이라고 너무 인스턴트에 노출돼 있어서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이라는 거는 비만이래. 당뇨랍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한 비만과 대사성 질환이 많은데, 당뇨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은 만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혈액 속에 당분으로 되고, 그리고 우리의 흔히 말하는 췌장에 있는 인슐린이 나와도 잘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랑 아예 나오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뭐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보단, 그러면 좋은 운동 세 가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중에 무엇이 좋냐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유산소 운동이 좀 더 효과적이랍니다. 왜냐하면 혈액에 있는 혈당을 빨리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요즘같이 추워졌을 때 밖에 나가기 힘들다면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체 근력 강화를 위해서 푸시업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근력도 떨어질 수 있고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허브 비우기를 빨리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얼만큼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동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포만 자세. 자, 손 들고 다리를 쭉 들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자, 이것도 한쪽에 30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동작은 의자나 소파에 다리를 이렇게 걸쳐놓고 허리 들어 올리기. 다시 내렸다가 이거는 20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별히 보기에 그렇게 어려운 동작이 아니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영상을 보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운동 효과 있으니까 춥다고 움츠려주지 마시고, 당뇨라는 병은 내 혈관과 근육을 녹아내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잘 관리하시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당뇨에 걸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과 음식 조절로 병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전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전도사 안원병이었습니다.